생각보다 잘해요. 걱정하는 것보다 사고는 없어요. 생각만큼 말을 잘 들어요. 식사 시간이 다 동일하시잖아요. 그때 바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그것 때문에 직원을 더 고용할 수는 없어요. 도시락 배달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. 처음에 전식 나가는 거는 다 딜리가 하고 있고 퇴식도 같이 하고 있어요. 저 두 아이가 움직인다면 한 명의 직원이 결근을 하시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전처럼 당황스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장사를 하더라도 일단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자. 이제 보면 항상 똑같다. 이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또 조금 더 편할까 생각해서 쟁반만 내리면 반찬이 한 번에 다 내려오고 뚜껑도 실리콘 뚜껑도 찾아가지고 올리게 됐고요. 시도도 안 했으면 로봇 안 쓰고 사람이 막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겠죠. 혼자 오셨더라고. 그냥 이 위치에서 한 1시간 정도 작업을 끝내시고 가셨으니까 좀 굉장히 놀랬죠. 엄청 제 역할을 하죠. 마음이 편안하고요. 제가 만약에 물도 갖다 줘야 되고 음식도 갖다 줘야 되면은 손님하고 접점이 있긴 하지만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. 바쁘니까. 근데 제가 있잖아요. 그럼 쟤네를 보내. 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고 손님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친절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. 이제 손님이 케이크를 갖고 들어와요. 그러면은 저희가 케이크를 받아놓고 착석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설정한 로고나 배경음악을 깔아서 딜리가 이제 가면서 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.